그만큼 호흡을 또 맞춘 시간은 적기 때문에 맞습니다. 박종 선수가 어떤 식으로 녹아드는지가 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형이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충분히 제트가 시선을 끌어주고 그 다음 한 발이 중요한데 잘 돌았어요. 클라우드가 뒤쪽 돌아 나왔죠. 1단 1에서 코사를 잡았습니다. 셰리프인데? 알아요. 예. 보트 창고에 있는 거를 알고 찍고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뭐 셰리프 한 번으로 교환을 될 수 있었지만 굉장히 좋은 어떤 피톤 라운드가 됐습니다. 자 스파이크 설치. 오 에프리아 선수 마무리는 일단 잘 지어야 되는데 갈라이카 뒤쪽에 한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출발 자체 엔트리 KR이 나쁘지 않은 흐름을 현재까지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에피나 선수가 굉장히 멀기 때문에 백업 시간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네. B 사이트 들어오고 있죠. 숫자도 차이가 나고 천천히 안쪽 진입. 오 바로 안쪽 들어오는데 안쪽 들어오는데요. 에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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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라이카. 성공 폭발 제대로 들어갔죠? 핏! 와 깔끔하게 야 이거는 와 이거 다 할 거 다 했는데 와. 억울한데요? 야 이렇게 됐습니다. 갈라이크 아하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때문에 계속 시간 끌리는 거고 결국 세이브 라운드였던 그 엔트리 케이어는 그냥 들어갈 수밖에 없는 몸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건요. 이러면서 시간이 좀 많이 끌렸거든요. 시간 많이 끌렸습니다. 근데 2차로 시간 끌 준비를 네. 하고 있습니다. 또 오면은 이렇게 성과 폭발이 이러면 누웠죠. 네. 에피나가 뒤쪽 백업 두 방향으로 다 깔아줬고 사이봉 한번 깔아놓고 나서 이건 뭐 몸으로 들어도 걸리죠. 근데 이건 또 좋은 에임 보여줬고 하지만 TS는 화력이 좀 다르거든요. 네. 아 시간이 이거 절대 시간치가 좀 부족한데요. 들어오면서 아하 고사이에게 끊기는군요. 와 퀀텀 스트라이커즈가 확실히 이 시간을 글쎄요 일단 스파이크를 들고 안쪽 B사이트를 봅니다. 하지만 원거리에서 한번 체크를 슬쩍 한번 해본 상황인데 B사이트 안쪽 진입 예. 둔화 구슬 때문에 양각 잡고 들어오려는 약간 시간이 끌렸죠? 시간이 많이 끌렸습니다. 12초 안에 일단 뚫어냈습니다만 코사 뒤쪽 한번 봤습니다. 이번에 오히려 플루커가 잘 치고 들어왔어요. 나머지는 어떤가요? 일단은 플루커 좋아요! 설치했다. 잠시만 2대0 상황 에피나 이게 사실 스펙터기 때문에 무게 정도만 조금 더 좋은 거 먹기 위해서 전진해가지고 죽고 빠지거나 그런 식의 플레이 할 것 같고요. 무리할 필요가 없지. 이게 하면 1대3이라 어? 근데 벤달 들고 가는데요? 안쪽? 여기? 자 플루커가 네 번째 킬을 만들어내면서 자 한 포인트 추격하고 있는 엔트리 KR 네. 최고 보는 그런 자리에 이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와기 페로시 또 한 번 이번에 피라 코사. 이거 동료를 죽이게 두진 않겠어. 와 2등 너무 많이 봤죠. 이 한 장면으로 둘 다 각각 살리는데요. 자 이러면서 5대 4 상황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라운드를 반드시 틀어막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퀀텀 스트라이커스의 남은 시간 34초. 근데 시간 너무 많이 쓰긴 했어요. 시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이건 비로 꼭 가야죠. B쪽 B쪽 네, 나머지 두 명의 인원도 지금 합류하는데 시간이 좀 그렇죠.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합류가 다 되고 출발하면 10초 때이기 때문에 교전 어영부인데 스파이크 하면 다운되고 이러면 설치도 애매할 수 있어요. 자 원웨이 와 너무 깔끔하죠. 감옥이 투머를 네. 막아주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페이크가 아닌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고민도 안 하고 긁었고요. 아, 이 진심이 담긴 러쉬에 결국 에피나의 네 번째 킬까지 만들어놨습니다. 아 노선 뒤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 결국 절약왕 선수가 그 미니게임을 해서 트레이드가 되고 나서 부활 등이 컸고 예, 스노볼 구릅니다. TS의 오퍼 이게 맞거든요. 네, 이게 완급 조절했던 것 같습니다. QS가 처음에는 수비적인 모습으로 좀 안일하게 만들고 그 다음부터는 공격적으로 나가면서 템포를 좀 조절하고 있습니다. 네. 이전 라운드에 사이퍼 위치를 변경했던 거 하나 그 다음에 지금도 오퍼로서 공격적으로 자리 잡아서 한번 끄는 거 하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버무려지다 보니까 스노볼을 구르는 거예요. 여기 오! 나이카노 샷 TS 옆. 이렇게 오퍼레이터가 계속 위치를 바꿔주면 정신 못 차리거든요. 아 이미 원거리에서의 상황들이 굉장히 좀 암울하게 느껴지는데요. 갓나이크에게 갓나이크가 뒤까지 돌아서 구름도 사라졌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번 라운드도 힘들어졌는데요. 네. 뭐 모든 것들 다 구면 라운드는 아니었지만 뭔가 좀 기분 나쁘게 좀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그런 무결점이 나올 만한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고요. 네. 4대 1까지 됐을 때는 자 이전 이 다음 라운드마저 엔트리 KR을 뭔가 만들어내지 못해서 좀 크게 굴러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32초, 30초가 남아있는 상황. 나머지 두 명의 선수는 사실상 진입 자체를 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아, 2대5 상황에서 더 이상 움직이면 좀 어렵다고 좀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하 확보 중. 이게 시간도 없고. 네. 야, 어느 정도 이대로 그냥 지키는 운영을 할 것 같아요. 엔트리 KR은. 그냥 광장에서 네. 커피 한잔 하고 네. 정보도 너무 없고요. 네. 이건 뭐 페로시 역시 뭐 아예 고민도 안 해요. 지금 그냥 가만히 있어요. 이대로 이대로 살리자. 아, 나 다 잘릴 수도 있습니다. 어, 어깨 봤어요. 어깨. 아, 골반의 움직임이 너무 과했어요. 네. 저런 것들도 다 오퍼 한 발을 빼기 위해서 일부러 네. 계속 이제 보여주고 적고 보여주고 하는 건데 이거 또 정확히 쏴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요즘에도 페이크 안 낚이더라고요. 정말 날카로운 TS의 집중력. 어, 근데 지금 2라운드에 공을 꺼내드는 건? 어, 그러니까 이거 조금 아쉽군. 뭐 하겠다는 건가요? 네. 일단 빗쪽? 아, 이대로 너무 내주면은 네. 다음 더 불안하다. 그렇겠는데 처음부터 꺼냈어야 되는데 이거는 죽고 나서 꺼내면은 살짝 낭비가 될 수 있거든요. 자, 근데 사실 쉽진 않죠. 예. 네. 어, 전진호포? 어, 이거 TS가 굉장히 과감하게 나와 있거든요. 야, 근데 이거는 그냥 왜 너무 무리했죠? 아, 이거 TS가 좀 예. 너무 무리했어요. 감정이 파괴됐다. 에피나. 자, 지금 위치가 체크됐고 뒤쪽. 와, 네, 에피나 위치가 기가 이거 몰랐어요. 와. 들어오는 거 다 체크했죠. 그리고 감옥을 잘 쳐놔 가지고 지금 스캔 연기까지 됐고 눈 멀었는데. 페로시 왔어. 클라우드. 어, 이러면 노리기 됐나요? 클라우드? 클라우드. 와! 클라우드! 아, 이러면 다르면 그때 오늘 피엠 항상 연막 깔고 들어갈 생각이에요. 자, 양수 다 봤죠. A쪽 하지만 A쪽 들어갔는데. 오,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고사가 한 명 외에는 어렵나요? 뒤쪽에 또 다시 갓나이크. 아, 두나무 속가림 좌절. 들어가지 못하죠, 이거는. 아, 무너지는데요. 지금 이 생각들이 완전히 무너졌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진입이 돼야 럴팅하던 뒤에 있는 선수에게 바통이 넘어가면서 Z가 추가 킬을 올리고 마무리가 되는 시나리오를 그린 건데 첫 단추가 안 깨지니까 진입도 안 되고 허리 다 잘렸죠. 맞습니다. 이미로 한 명이 돌아가고 있죠. 네. 네, 기존의 정보를 이용해서 플레이를 했던 건데 사실상 그 문이 닫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다가 장막을 깔고 살짝 미스였죠, 많이. 에피나가 굉장히 돌아왔어요. 네. 어. 이러면 있습니다. 자, 수비가 과감하게 안쪽으로 좀 들어온 다음에 있었는데 갓라이크 너무 과감했군요. 근데 저기를 너무 자주 나왔어요. 네. 네. 위치 체크. 자, 이제 엔트리 KR 입장에서는 선택 여지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 정보를 이용해서 소바를 이용해서 플레이를 하는 게 맞겠죠. 네. 근데 지금 정보가 네. 아예 없거든요. 네, 아예 없는데 오히려 투나고들도 네. 날리면서 A 쪽이 간단한 액션을 너무 크게 취하고 있어요. 자, 여기 지우고 A. 헤븐 쪽은 감을 잡았을 때 지금도 약간 스쳤고요. 자, 들어왔는데 클라우드 언드레, 클라우드 아니! 아, 그리고 중앙 구슬 깔리고요! 아, 너무 먹구름! 자일 아, 타격 브레븐도로 두 명! 이러면 아, 난 너무 많이 아픈데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좋은 게 이거 두나 구슬 이후에 이어지는 팀원과의 스킬 연계가 맞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래도 2대2 만들었어요. 오, 이거는 일단 어? 돌려요. 예. 근데 이거를 궁극기로 넘어간 거잖아요, 비로. 예. 근데 이걸 오히려 페이크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는 사이트가 두 개다 보니까 이렇게 맞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체크. 아, 아 이러면은 글쎄요. 좌절이네요. 신경졸도. 그냥 위치 다 체크. 예. 아. 대놓고 해체 이러면 오히려 불안하죠. 노스가 굉장히 불안했어요. 여기 좀 더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번에는. 와 아, 이거 들어오다가 또 네. 당했군요. 와, 해본 쪽에서 잠깐 이제 저게 이제 와인빵까지만 먹어놓고 나서 그 다음을 끓인 건지 일단 뭐 한번 몸을 좀 많이 내놓긴 했네. 잡힌 위치 보니까요. 네. 자, 지금 사실 오퍼레이터가 할 수 있는 게 오는 거를 쬐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공격적 오퍼레이터는. 자, 이러면서 시간도 다시 한번 좀 끌렸거든요. 아, 시간이 네. 지금 중앙에서 약간 고민에 빠져 있는 엔트리 KR로 이제 고민 좀 느껴지는데요. 오, 탑도 좋았어요. 이건 좋았습니다. 정말 Z니까 가능한 플레이. 네. 자, 일단 맵 자체의 새로 영역을 확장시키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야, 이런 걸 되게 잘해요. 네. 스킨이 있어서가 아니라 계속 스킨 하나씩 던져놓으면서 템포를 묶어놓고
시간을 태우는 거. 아 근데 너무 느린데요 지금. 네. 퀀텀 스트라이커들은 최대한 백업 갈 수 있는 포지션에서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사이트 들어왔는데 시간이 끌릴 대로 끌리면서 들어왔거든요. 12초. 아, 설치는 가능합니다. 다 맞아가지고 네. 바로 설치 붙었었고 이제 붙었죠? 설치! 설치 완료. 자 이제 박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박종. 자 이번에는 하지만 엔트리 KR이 나쁘지 않은 위치들을 많이 선점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헤븐과 언더헤븐 그리고 이제 메인까지 다 먹은 거라 자리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요. 맞습니다. 지금 오맨의 궁극기만 사용 가능한 상황이라 다른 점이 어려운데 에피는 잡혔습니다만 TS가 노스텔라만 잡아냈고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TS가 나도 언더헤븐 두 명이기 때문에 TS! 설마! 이게 뭐예요? 와! TS! 아니면서 오프가 걸어 반대로 잡아요! 이런 찰랑거리는 플레이를 하다니요 TS! TS! 정말 대단한 머리결이군요! 두나 고수만 빠지면은 이쪽은 그렇게 위협이 없거든요. 아 고사 아름답네요. 네. 그림자 정말 갖고 싶은 에임. 예. 네. 깔끔하게 그냥. 어, 진짜 오우. 이것도 약간 아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네. 30초 때니까 이거 이쯤 되면은 양동보다는 원한 좀 찌는다고 아예 예상이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계속 내려왔어요. 그냥 에임을 긁는 거죠. 그림자 소화. 피해망상 이번에 이분 이제 들어가는 피해망상 진짜 중요합니다. TS가 이렇게 아, 근처인데 날아갔고 백업이 불 기다려요. 하지만 들어가면서 데미지가 좀 많이 고쳤거든요. 네, 동선이 뻔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래서 코사가 페로시를 잡아내면서 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자일하면서 이동하고 있는데 예측 자, 위치 확인 중이죠? 네 이거는 아, 아 네. 코사가 세 명째 자, 비맨에 있는 거 압니다. 와, 코사가 네 명째. 코사가 다 잡아냅니다. 아, 코사! 결국 코사. 와. 아니, 개개인이 진짜 그 폭발력이 있네요. 그러니까 그 바일이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 그 개개인 어떤 장점. 그러니까 계속 전진을 나오면서 분위기와 템포를 바꿀 만한 그런 플레이가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전반전은 근데 너무 일방적으로 끝나버리면 네. 사실 그런 어떤 그 신출규모란 플레이가 나오기 어렵죠. 후반에 스코어가 밀려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도 갓나이크에게 먼저 끊겼습니다. 네. 아 지금 두 개의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 들고 있는 정도 불독이고요. 이게 사실 퀀텀 트래커즈가 살짝 미스가 있다고 하면은 가끔씩 저렇게 혼자 나가는 플레이가 있는데 그때 잡아줘야 되는데 오히려 죽기만 하니까 지금 살짝 더 안 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나왔을 때 클라우드가 제거하면서 가져왔던 라운드 빼고는 지금 되게 자유로워요. 세이지도 뒤쪽 이제 메인 쪽까지 나와서 계속 구슬 독차지하고 있는 그림도 그렇고 플루커를 살렸는데 아 멍이죠 멍 네, 오히려 나갔어요. 이거 멍 제대로 봤어요. 그러니까 브리치를 활용하는 능력도 굉장히 좋고요 지금. 네. 킬까지 바로 연결시키는 장면도 있었는데 아 팬텀을 들고 옆쪽으로 빠져갔는데 오래 버티고 싶은 팬텀 죽은 지 5초 됐어요. 어우 이렇게 아 팬텀 맛도 못 봤는데 되네요. 네, 이게 총소를 들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었습니다. 네. 이거 또 갈피를 못 잡는 지금도 돌리고 돌려서 A로 가려고 이미 마음 잡고 왔는데 이미 소수하면서 잘리니까 가질 못해요. 그러니까 기본 자체 그 샷적인 측면에 대한 자신감의 차이가 좀 있게 느껴질 있어요. 정도로 예. 아 격차가 좀 나버리는 상황에서 8대2인데 이러면 9대2 확정이거든요. 네. 엔트리 KR이 사전 작업이 약간 좀 애매한 것도 없는 건 아닙니다만 결론 목적지를 다 그 정하고 나서 들어 TS가 위치 체크. 근데 이게 또 이제 사이퍼의 위치를 바꿔놨기 때문에 사냥꾼의 분노가 하나 터집니다. 코사를 끌어준 데 성공했는데 일단은 누웠고요. 근데 이게 계속 스파이크를 버려놓고 뭔가를 탐색하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뚫었을 때 바로 못 들어가요. 예. 제가 봤을 때 지금은 그러니까 사이퍼의 위치를 어느 정도 알게 된 이후에 올빈드로 보거나 사전 작업이 있으면 미드투비가 저는 그나마 가능성이 높다고 맞습니다. 보는데 그걸 할 때마다 뭔가에 막히고 그 백업오는 병력에 막혀 막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오니까 계속 A를 고집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이번에는 좀 인원도 하나 줄여가면서 전진하고 네. 있었거든요. 감옥 플루커. 플루커. 감옥. 감옥. 근데 에피나가 이럴 때 너무 좋아서 감옥 감옥 플레이가 뒤잡았는데 뒤잡았는데 여기 흘려줬죠. 예, 흘려줬다. 이게 문제예요. 와! 에피나! 에피나우! 그리고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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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 이걸 찍고 나가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바로 자, 인으로 그냥 찍고? 들어가겠죠? 아무 예, 이쪽만 피해 없이? 그냥 아무 피해 없이 열리고 완전 외면. 와. 빅톨은 장벽 부수는데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걸 이용한 공격이죠. 두 명은 기가 막히게 자리 잡고 있었는데 벽이 더 기가 막혔습니다. 네. 벽 치고 있잖아요. 오, 답답하죠. 이럴라고 고스 산 게 아닌데. 에이, 수비가 우리가 양각이었는데 왜 너네가 너네 우리 길을 이용하니? 아 이거 와, TS 선수 그나마 일단은 TS에게 플루코도 부었고요. 네 여기가 메인이 아니라 결국 보트 창고까지 밀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다 시간이에요. 아 이것도 이미 좋지 못한 상황에서 양쪽 오, 근데 노스 좋았습니다. 에피나 자, 이번 어떻습니까? 에피나에게 또 하나 에피나 뒤 잠깐 에피나 점프 정찰화살로 받고 비메인이 없는 걸 봤기 때문에 바로 백업 오지만 늦었습니다. 뚫었어요. 뚫었습니다. 클라우드 일단 TS의 마샤를 뉘었는데 어떻습니까? 뒤쪽 일단 에피나의 불독 다시 한번 대기면 갈라이크 설치 완료. 자 이거 이제 잘 나가야 돼요. 동시다발적으로 잘 나가야 되는데 지금 위치 자체가 또 에피나의 위치가 되게 까다로운 위치고 아 쇼티라서 쇼티락 정말 짧았어요. 아 이게 전반전을 너무 2점밖에 먹지 못하고 후반에 왔기 때문에 내려오면 아 기다리고 있죠. 코사가 마켓을 오픈했습니다. 클라우드를 다시 한번 제거. 여기 지킨다. 아 이거 시간이 너무 부족한데. 야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그 뒤쪽에 막 버키도 돌고 오히려 그쪽에 그 중앙시장 쪽에 사운드가 났을 때 아 와라 이런 느낌이었을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바로 페이크를 주고 돌렸기 때문에 뭐 저는 샷건류가 또다시 외면 알아볼까? 근데 어? 그래서 노스가 봤어요. 아 또 타이밍 아 타이밍이 이상하네. 와 네. 이거 자 일단 그나마 벽 한번 치고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 아. 에피나의 불독이 23킬째 에피나가 돌아 나왔습니다. 만 일단 여기 잡았어요. 근데 코사가 뒤에 대기하고 있었죠? 자 또 설치 설치하고 보스 창고에 3명인데 지금 스케일 남아있는 거 좀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 이거 올 수 있나요? 오긴 와야 되는데 확실히 아까 브리치 같은 경우는 리테이크 굉장히 좋은데 제트라서 와 벽 한쪽 치고 전진 이거 잡았어요. 와, 코사 근데 클라우드 뚫었어요. 되나요? 아 이거 왔어요. 저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코사를 정리하고 보트 창고에 있던 선수를 그 두 번째 진입했던 선수가 정리를 잘해줘가지고 양각의 말리 사실 그 예상치 못한 함정 쪽 저기 설대 쪽에 있습니다만 들어왔어요. 오 블루코 좋았는데 블루코 눈 멀고 일단 대기 일단 에피나를 잡았어요. 어 이번에 백업이 너무 좋아요. 백업이 진짜 좋았죠. 야 드라마? 나무 쪽 백업이 네. 지금 기가 막혔어요. 드라마 한 장은 쓰고 있어요. 근데 오 박종 어, 불도 왜 이래요? 자 일단 뒤쪽 잠깐 빠집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살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예, 2대 4고 네. 라운드도 여유가 있고 굳이 무리하는 것보다는 아,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까지 네. 이쪽은 뒤가 없기 때문에 공격이 바로 끌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매 라운드가 지금 힘드니까요. 네. 아, 그럼요.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하고 할 수밖에 없는 완전 변환 끝이고 네, 방금 전 QS 같은 경우는 살짝 A샷으로 진입하는 타임이 좀 늦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아쉬운 결과가 이어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뭐 결국은 12대3인 상황이라 언급하신 것처럼 이렇게 무리를 안 하려고 네. 아 총기 수집하는군요. 그래서 뭐 잡으러 나오면 그 둘이서 이제 자르자 뭐 이 정도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A사이트 왜냐면 네. QS도 지금 자금이 남아도는 건 아니에요. 이 전 라운드 때 불독의 견갑서가 막 이랬잖아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연패 크레드를 받는다 하더라도 풀바이가 안 될 거라서 두 자루 정도 살려야 뒷그림이 있죠. 게다가 체력이 10이라 더 있는 쪽으로 가겠죠. 자 모입니다. 천천히 조여가나요. 천천히 갑니다. 중앙에 벽 쳤어요. 네. 일단 A사이트로 이동하는 쪽에 벽을 쳤고 오른쪽 B봅니다. 자 CT 쪽 CT 메인은 가렸고 들어갑니다. 안쪽 이게 마지막 라운드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일단 안착할 수 있나요? 그래서 한쪽은 둔한 구슬 한쪽은 장벽으로 순간시간 끌었고 어떤가요? 일단 노스터가 노스터. 잡았습니다만 아 박쪽에 불독이 한 명을 잡아냅니다. 자 보트 창고까지 정리되면 노스터 잡아냅니다. 노스터 아 결국은 스파이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블루커가 너무 힘들거든요. 아이고 한 명 더 살리네요. 어, 이거는 확인했습니다. 아. 예 궁극기로 네. 여기 있는 걸 봤어요. 어 여쭈 맞구나. 아 저기 있다 CT 메인에 있네. 결국 잡아내면서
퀀텀 스트라이크가 경기를 잡아냅니다. 아, 차이가 좀 느껴지는 어센트에서의 경기였는데요. 맞습니다.